결승전은 14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. 13일 결승 그런 커리어를 이룬다면 되게 축하할 만한 일이고 결승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꼭 잘하고 분위기나 선수 단 컨디션은 좀 어떤지 같은 것 같아요. 지난 T1전에서 저희가 3대0으로 이기긴 했지만 그래도 워낙 저력이 있는 팀이고 D1이 잘하기 때문에 방심하지 않고 저희 부족했던 점 잘 보완해서 꼭 이겨서 결승 가도록 하겠습니다. 손을 들어주시면 바로 마이크 전달드리도록. 이 사이에 어떤 식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. 저는 저번 이제 패배한 부분에서 정확한 이유를 찾았기 때문에 다시 만난다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결승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두 팀 중 누가 올라올지 누가 올라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토요일 날 경기 보면서 잘 준비할 것 같습니다. 우선 사실 본인은 회원전에서는 동료로서도 굉장히 뿌듯하지만 다음 경기 때는 저희가 잘 준비하고 어차피 연습하면서 쉬는 시간도 많이 줘서 잠 많이 잤고요. 하나생명 창단 이래 우승이 아직 없다 보니까 꼭 하나생명 팀이랑 팬분들한테 이번 기회에 꼭 우승이라는 선물 안겨드리고 싶습니다. 되게 우여곡절도 많고 되게 보여드린 것도 많았던 것 같은데 남은 경기들 잘 치러서 팬분들께 좋은 모습 꼭 보여드릴 수 있게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. 다음 결승 경기 누가 올라와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거고 꼭 승리해서 팬분들한테 좋은 기억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기자분들 보시고